저는 마리클레르 패션 에디터 이세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마리클레르 패션 에디터 이세희입니다. 제 친구 정별이 박선영입니다. 박선영입니다. 박선영 AKA 형님. 우리가 2박 3일 제주도를 가면 어떤 옷을 챙길래 싸우라고 했어요. 근데 리얼리즘인데 왜 가면이에요? 편집장님 왜 가면이에요? 리얼리즘이 아니잖아요. 제주도로 촬영 가는 그날까지 침 안 풀고 있겠다고 합니다. 뭐야? 다 같이 열어? 너무 소중한데 어떻게 할까요? 소부터? 소부터? 소중된데 까면 소중대 아니야. 그래서 아니야, 이게 히든 카드니까 우리 나중에.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할게. 그래. 완전 깜짝 놀랄 거거든. 알겠어. 아 뭐야? 그래서 2박 3일에서 가서 읽을 책. 너는 약. 저는 원래 약국이기 때문에. 나도. 너는 화장품 뭐 챙기니? 어. 그치야. 간결하다 되게. 네. 이거는 여분 티셔츠. 이거 추우니까 가디건. 이거 청바지. 가을이라서 이 위에 그냥 이거 입으면 돼요. 그리고 수영복 수영할 수도 있으니까 수영복.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으니까 트렌치 팬츠. 끝. 우와. 끝. 대충 싸고 소개도 대충 하시네요. 에디터는 원래 다 그런가요? 손님이 다 스톰 여기까지 원래 그런가요? 제주도 진짜라고 해놓고 제주도 보내주던 가. 제주도도 안 보내. 마리클레르 우리 제주도 안 보내주나요? 왜 제주도 보내줘요? 중간사계예요. 내가 진짜 미니멀리스트야. 일단 저는 맥시멀리스트. 신발이 엄청 편한 거 좋아해서 이런 슬리퍼. 너무 좋다. 이거 밖에 신을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네. 완전 밖에 신을 수 있어. 좋다 이거. 그래서 이런 거 비행기에서도 되게 편하고. 대박. 우리 어디 가자. 가자. 어디 가려고 이런 거 챙겨왔거든요. 나도 어디 갈 거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 화장품이에요. 근데 어제 좀 제주도 간다고 꾸미려고 신기한 거 많이 샀어. 어제 샀어. 모항감의 필수품. 카메라도 갖고 왔어요. 오, 폴라로이드 아니야? 어. 이거는 저는 사실 이런 원피스밖에 안 입어요, 여행 가면. 그냥 엄청 편하고 여기 위에 자켓 입으면 그냥 어디 나가면 되고. 여기 약간 그 목걸이. 아, 요렇게? 일본 갔는데 이런 거 없다. 나는 신내림 받으려고. 네, 전 좀 화려한 걸 좋아하나 봐요. 이게 대박이야. 근데 요게 제가 어딜 가든 요즘 꼭 여기에 올려봐봐. 같이 가는 애들이에요. 대박이다. 아 이거 너무 제주스럽다. 너무 좋다. 그쵸. 우리 아침마다 차를 마시며 명상을 하도록. 좋아요. 이렇게. 너무 좋아. 너무 힐링이다. 나는 특별하니까 이렇게. 아. 너인 그냥. 아. 그래서 이거 까서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이 무슨 차인데? 한 잔씩 홀짝홀짝 마시면 돼요.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한 다음에 밤에는 저는 맥시멀리스트예요. 기대된다. 보기만 해도 뚱뚱하죠? 솔직히 이걸로 셋이 다 입어도 돼. 그러니까 예. 여행 갈 때마다 네. 돌려 입으면 되는 수준인데 기대가 돼. 캐리어 크기를 정하면 그 캐리어를 딱 터지기 직전까지 꽉꽉 채우는 스타일이에요. 자 이렇게 뚱뚱이 스타일로 짐을 싸는데 한번 볼까요? 여행 갈 때 되게 틈틈이 꽉꽉 퍼즐 맞추듯이 잘 채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진짜 제주도를 가는 거였으면 제가 그렇게 했을 텐데 마음이 이게 마음이란 이게 여기가 그게 있잖아요. 날 일교차가 심해지고 날씨가 쌀쌀해졌잖아요. 제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안에 직접 레이어링을 해왔는데 너무 귀여워. 네, 이렇게 셔츠에 입는 가디건. 근데 이 버튼이 너무 예뻐서 너무 버튼 보자마자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 여름에 산 거예요? 네? 어디 거예요? 아, 이거 배트몬. 한실종으로 그냥 그 스타킹에 뭐 워커 이렇게 붙이게 그렇게 제주도에서? 해서 밤에서 놀아도 되고. 얘가 에디터 같아. 또 자켓 그냥 이거는 이제 또 우와 자켓. 진짜 고급 자켓이다. 고급 자켓이라서 오 예쁘다. 브로치는 네. 원래 달려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건 단 달아 보통 달아둬요. 네 진짜 너무 네. 귀엽다. 샤넬이라고 티내는? 티내야죠. 티내야지. 고급 자켓이 많다. 두 개나 있어. 이거는 자켓이 아니라 원피스. 짠.
이것도 안에 그냥 레이어링을 해온 거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이렇게 반팔로 이거 없이 이렇게 귀엽다. 이렇게 입고 밑에다가 핏이 네, 핏이 딱 맞 딱 맞는 타이트한 핏에 요즘에 그 유행했던 바이크 수트라 그러나? 이거는 저도 잠옷인데 귀엽죠? 잠옷도 화려하게. 어머 어머 어머. 가고 싶다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카메라. 요즘 세이가 제일 갖고 싶어하는 라이카. 어, 이 괜찮니? 어, 완전 이거는 뭐 말할 그래? 그 필요가 없지. 이제 이건 라이카 CL 제품인데 적당하면서 클래식하면서 모든 제일 모든 걸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애예요. 얘가 근데 얘는 또 세계지도 그 한정으로 에디션으로 나와서 얘가 아마 150대 중에 50번째인가? 뭐 그런 정말 고급 언니다 이거. 나 이거 갖고 싶다고 나. 써있어요. 150대의 51번째 아이. 우와. 전 세계 150대밖에 안 나왔어. 라이카 매장에도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 일회용 필름 카메라. 찍은 다음에 정말 좋은 게 여기로 직접 가시면 직접 현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필름 현상하는 방법도 거기서 배워서 또 1시간 반 프로그램인데. 그래, 너 인스타에서 봤어. 네, 직접 할 수 있어요. 막 이런 거 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다 줘요. 아, 그 현상 하면은. 우와. 그래서 우와. 이거를 이렇게 딱 안 팔고 준다고? 프로그램 안에 있어요. 아.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멋있게 필름을 딱 해서 하는 거예요. 귀엽다. 멋있죠? 어마어마한 이게 또 진짜 패셔니스타다. 아, 이거 안에 또 어디 간다니까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갖고 싶었어요. 처음 보여줘. 네. 처음 샀는데 이거를 지난 6월에 샀어요. 여름에. 너무 예쁘다. 여름에 샀는데 근데 처음 사다 보니까 그래도 컬러도 무난한 걸로 구입을 했는데 아무거나 네, 진짜 예쁘죠? 다 예뻐요.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드디어 신을 수 있어요. 제가 여름에 한번 아프리카 여행을 갔는데 그때 가려고 원래 산 거예요. 좀 멋있게 꾸며보려고 아프리카 이렇게 약간 사파리. 근데 신어보자. 지금에도 잘 어울리겠다. 신어보자. 컬러 블루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화이트는 에나멜 버전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짐은 많지만 돌아다닐 때는 그냥 좀 가벼운 게 좋아서 짜잔. 너무 귀여워. 미니백. 너무 귀엽다. 핫이라는 건 다 예쁘만. 어. 미니백. 그리고 아까 네 커플 수영복. 오. 이번 여름 이게 제일 핫했던 것 같아요. 난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진짜. 네. 근데 수영복 혹시나 해서 그냥 더 가져왔어요. 난 하나로 돌려 입고. 이거는 원래 많이 입었었는데 최근에 또 효리 언니가 입으셔가지고 이제 3분의 2가 끝났어요. 저도 이제 스카프 또 아 이거는 제가 이제 드레스업을 또 하려고. 우리 어디 갈지 모르니까 빠질 수 없는 거. 근데 이게 진짜 좋거든요? 있어? 네? 무슨 고데기 있어? 이거는 반달형 고데기라고 자세히 보시면 오, 그렇네? 여기 모양이 반달로 돼 있거든요? 우와, 되게 신기하다. 네. 그래서 잘 돼? 네, 이거 윤기가 나요, 하고 나면. 진짜? 근데 반달이어서 이제 스타일링 할 때 봐봐요. 나 오늘 이거 살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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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이제 물결 나오고요. 그리고 쫙 피면은 스트레이트 돼요. 레더 팬츠, 레더 팬츠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좋아해요, 레더 팬츠. 여기 들어가 너? 네? 이거 그때 너무 여기 들어가? 그때 달라요. 4박 5일 정도 어디 가면 좋겠다. 이 상태로 일주일도 가능할 것 같긴. 그쵸 충분하죠. 이렇게 해서 맥시멀리스트의 가방 끝. 가방 끝. 끝. 이제 가면 되는데 그치? 그런 것 같아. 아 이제 집으로 가나? 아 이제 가면 되는데. 짐은 다 쌌으니까 짐 안 풀고 있겠다고 합니다. 네, 일단 제주도 짐은 이제 방에 그대로 놔둘 테니까. 네, 한마디 기다리겠습니다. 하세요. 네, 편집장님 제주도 가고 싶습니다. 날이 요즘 가장 좋을 때인 것 같은데 여행 적정기죠. 가고 싶어요. 가고 싶다고 합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연락주세요. 그리고 촬영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짐도 쌀 거잖아요. 무슨 짐이요? 어디 또 어디 가야죠? 빠이. 안녕. 매.